봄바람이 날리네. 아마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하늘 이렇게 일렁이고. 그리고 그 꽃의 향이. 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이 정해주는 남매, 순정 남매입니다. 네, 저는 순정 남매 주인장 정이고요. 뭐 저만 주인장이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공식 순이가 탄생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저는 1회에서 함께했던 순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쭉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아, 그럼요. 저도 기뻐요? 진짜요? 네,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잖아. 나는 많이 기뻐. 모르겠어요. 아, 기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순정 남매가 결성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 더욱 알차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고생 많이 할 거야. 각오해야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봄 꽃놀이 명소 추천. 먼저 일부러 전국 편을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남쪽부터 개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국 편으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꽃놀이 명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도! 전라도요! 전라도부터 훑어오겠습니다. 네. 남쪽부터 이제 꽃이 피니까 쭉쭉 올라갈게요. 전라도에서 정말 많은 꽃들이 피지만 저희가 가장 추천드린 명소는 전남 여수! 여수요? 영치산입니다. 영치산! 이 영치산은 어떤 꽃으로 유명할까요? 아, 바로 우리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꽃이죠. 진달래꽃이 유명한 곳이 바로 영치산입니다. 그래서 영치산은 한국의 100대 명산 중에 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중턱부터 정상까지 그냥 아예 진달래로 뒤덮여 있다 보셔도 멋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소박한 게 진짜 자연의 멋이거든요. 그럼요. 그 진분홍의 물결이 쫙 펼쳐지는데 3월 말에 진달래 축제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동안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각종 축제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드디어 작정을 하고 그냥 축제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맞아요. 네. 네, 저희 진달래 축제는 매년 색다른 행사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뭐 산신제, 비디오 촬영 대회, 백일장, 사생 대회, 혹은 가족 등반 대회 등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볼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귀가 좀 즐거워야겠죠. 색소폰 연주부터 무용단 공연, 또 화전 붙이기, 향토 음식 판매 등 간편하게 즐길 거리들도 정말 많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배고픈가? 왜 이렇게 화전 붙이기라 향토 음식 판매가 귀에 쏙 들어오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게 꽃 축제라고 생각하면은 막 신나가지고 당장 막 이렇게 갈 것 같잖아. 막 원피스 한번 입어볼까? 나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큰 거다 실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순정 팁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산이다 보니까 해발고도가 450m야. 절대 뭐 만만히 볼 산은 아니죠. 특히나 그 450봉에 꼭 가야지만 그 진달래의 명소, 정말 그 핫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봐야죠. 뭐 등산화 이런 거 있으신 분들 등산화가 제일 좋긴 하고요. 네. 이렇게 뭐 신발부터 해가지고 복장을 미리 준비하시고. 근데 꽃 축제니까 꽃구경 하셔야 되는 게 좀 알록달록한 거 있잖아. 어머님들 다 있으시잖아. 이거 딱 준비해서 가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어머님들 또 목숨 거는 거 있습니다. 순정 팁 드리겠습니다. 자, 진달래 터널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산책로가 딱 가운데 있어. 그 양옆을 진달래가 쫙 감싸고 있는 건데 얘네들 높이가 사람 키만 해요. 정말 그 가운데 딱 서가지고 이러고 계시고 사진 딱 찍으면은 진짜 터널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여기 요거 포토 스팟이니까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를 빼놓을 수 있습니까? 출신이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제가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봄을 딱 떠올리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꽃이 있잖아요. 그 꽃? 봄바람이 날리네, 흩날리는 벚꽃잎이. 벚꽃! 벚꽃! 네. 빼놓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경상도 중에 경북에 위치한 경주 벚꽃축제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벚꽃 뭐 명소 중에 명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희 봄은 관광 단지를
모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벚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이 무려 240만여 평이라고 합니다. 야,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집 30평인데? 이 공간을 아울러서 이렇게 콘도, 레저, 휴양시설, 테마 관광시설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예. 보시는 재미가 있으시고 가로수가 아예 벚꽃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문단지 외에도 그냥 드라이브 하시면서 벚꽃을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경주입니다.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순정 팁 들어갑니다. 뭐 보문 관광단지야. 워낙 넓고 뭐 어딜 가든 간에 뭐 사진이 다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포토스팟을 짚어드리자면은 이 호수 옆에 위치한 팔각정자인 보문정이 있어요. 아, 예뻐요. 여기 진짜 유명해. 진짜 예뻐요. 오죽하면 CNN 아시죠? AFKN 아시죠? 그 시절. 되게 박식해 보여요. 그 CNN에서 한국의 비경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고 벚꽃이 그냥 또 호수에 벚꽃이 다 벚꽃이 두 배로 많아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꼭 가십시오. 자, 저희가 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이 보문 관광단지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걸어서는 하루에 다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곳곳에 스쿠터라든지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하시면 2시간에 3만 원대에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고요. 경주에는 다실라 서비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1일에 1,000원만 내시면 대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자전거 타고 보문 관광단지 들려보시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아, 이름 참 잘 지었다. 하루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어떻게 타실라? 자,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열리는 이 경주 벚꽃 축제는요. 또 마라톤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나는 벚꽃 구경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분들 위한 순정 팀 나갑니다. 대회 이제 참가 신청은 경주 벚꽃 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3월 10일까지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하프 코스 그리고 10km 코스는 4만 원, 5km는 2만 5천 원. 와. 저희 상식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내가 고생하면 뛰는데 돈까지 내야 되나 싶지만 받아도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동호회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충청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워졌네요. 네, 전국 투어의 마지막이에요. 충청도가 꽃? 이거 약간 매치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만 조금 생소하고 몰랐지 이미 글로벌적으로다가 되게 유명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박람회죠. 충남 태안의 세계 튤립 꽃 박람회입니다. 이야, 이 튤립 박람회 진짜 유명한 거잖아요. 예. 태안 세계 튤립 꽃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와 2017년도에 세계 5대 튤립 도시로 선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 가면요, 진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 튤립으로 만들어진 공작, 곰, 포토존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여기 가시면은 네덜란드 여행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요. 진짜 갈 필요 없어 진짜. 그리고 뭐 15개의 메인 튤립 품종. 사랑사랑 바람 불어오잖아요. 그럼 막 꽃들이 막 하늘하늘 이렇게 일렁이고 춤추잖아요. 그리고 그 꽃의 향이 와! 정말 꽃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다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화해 판매장도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꽃은 이 판매장에서도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내부가 굉장히 넓어요. 어르신분들이나 그리고 여성분들, 아이들을 동반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순정 팁 나갑니다. 여기는 저 전동차를 대여해줍니다. 근데 꽤 싸! 어른은 3,000원, 3만원도 아니고 청소년은 2,000원. 너무 좋은데요? 가신 김에 큰돈 아니니까 전동차 한번 딱 타시면서 또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라 추천드릴게요. 꽃을 실컷 보고 나니까 이미 제 마음엔 봄이 온 것 같아요. 이미 꽃이야. 이미 우리 표정도 꽃이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진짜 올해는 하나 딱 정해놓고 무조건 갈 겁니다. 근데 너무 멀다. 귀찮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 편을 또 준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즐기기 좋은 꽃놀이 명소를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